이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관계와 일체 현상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언제 위기가 다시 때까지 쓰러져 버려요. 다시 일어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도 복지 국가일수록 우리나라도 복지에서 엄청난 정치적으로 지금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지만은 이럴 때 엄청난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 자살하는 것이 가장 많아요. 행복지수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런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쓰러져도 위기 가운데 어떻게 자살해 죽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1차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어떤 관계까지 왔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자 관계까지 아멘. 왔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표현이다며? 아멘. 감히 어떻게 마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는 것들, 부자 관계는 못해.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 자연스러운 관계는 굉장한 그 관계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옛날에 우리는 제약된 삶을 사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주님 십자가 딱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산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아멘. 1차 영성과. 오늘 여기 저가 대화하는 이유,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다 외로워요. 보면 갈수록 위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옛날에는 대가족 단위, 그리고 최소 안에 부부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녀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흩어집니다. 외로움과 우리 삶의 위기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가운데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게 소통 관계, 대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독입니다. 고독. 고독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병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너무 외로워서 자살했던 사람 많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 고독. 흔해도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영적 위기란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찾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와 설교를 할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죠. 여러분, 할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입니다. 아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는 제가 참 중요하지. 저는 이게 보면 노트북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옛날에 여기다가 보고 설교 좀 수집해놨네. 너 저장해놔놓고도 목회를 안 하니까 다 들고났다. 이제야 설교 끄적끄적 보는 거죠. 그런데 참이 복음이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새로워집니다. 새 힘이 오고 새로운 생명수가 내 영혼에서 이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의 대화를 1차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1차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성. 우리 하나님 앞에는 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영이 치유되고, 내 영이 소망을 갖게 되고, 아멘. 내 영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꿈은 현실 가운데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이끌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하는, 이 고독하고 요즘같이 외로이 가는 홀로 된 이런 시대에 살 때는 우리가 자주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나눠서 먹고 물질도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뭐 많은 걸 쌓은 것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수 있다면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위기를 자초하냐면 개인주의.